동계올림픽 쇼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내일은 김연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눈이 내리면서 올해는 역사상 8번째로 적설량이 많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카카오니 주민들에게 휴대폰으로 비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의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랙 3000m 여자 계주에서 한국이 8년 만에 정상을 되찾고 금메달 갈증도 풀었습니다.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도 내일 메달 사냥에 나섰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올림픽 이모저모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승희와 심석희, 조혜리, 김아랑 선수로 꾸려진 한국 대표팀은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09초 49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캐나다가 4분 10초 641로 은메달, 이탈리아가 4분 14초 014로 동메달을 나눠 가졌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은 이번 대회 쇼트랙에서 한국이 거둬들인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이룬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빛 메달이기도 합니다. 한국 선수단은 현재 금메달 2개와 은메달과 동메달 하나씩을 챙기며 현재 종합순위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겨울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가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7시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서 금빛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는 MBC를 통해 19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자 쇼트 프로그램 경기를, 그리고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여자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겨울 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지겹다인데요. 오늘 또 눈이 내렸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8번째로 적설량이 많은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눈과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지난주 내내 내린 눈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오전 내내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내린 눈의 적설량은 뉴욕시 경우 최대 4인치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스테이트 뉴욕과 보스턴 등 인근 동부 지역은 최대 8인치나 쌓였습니다. 지난번 내린 눈이 거리거리에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녹지 않아 보행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눈으로 인한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내린 눈은 피해를 더욱 늘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낮 최고 기온이 40도대로 포근한 편이었고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46도로 예상돼 눈이 녹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뉴욕시 역사상 8번째로 적설량이 많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연평균 적설량이 27인치인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 센츄럴파크에는 55.6인치의 눈이 쌓여 평균치의 두 배를 넘겼습니다. 가장 눈이 많이 내린 해는 1995에서 1996년 겨울로 75인치의 눈이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기상대는 다음 주 그리고 3월 초 사이에 또다시 눈을 예보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이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등 타운의 비상상황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 서비스는 주민들의 비상상황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설과 기상 악화가 계속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레 시선은 TV로 고정됩니다. 다닐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도로 사정은 어떤지, 요일별 주차 규정은 어떤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같은 응급상황 정보나 비상상황 정보를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yone needs to do is either text a number to Nixel and they would automatically be registered and receive any alert messages that the borough sends out, whether it be
snow removal, whether it be emergencies, whether it be school closings, whatever messages that we send out from this borough would automatically go to either their cell phone, text, their emails, or both. 오늘 펠팍타운이 공개한 닉슬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화번호 창에 숫자 888777을 누르고 메시지 창에는 거주 지역의 우편번호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의 상황 정보가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전달됩니다.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엔 닉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면 됩니다. 올 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는 현재 펠팍을 포함한 뉴저지 대부분 타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운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제설 작업에 나서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폭설로 한동안 적용이 안 되던 요일별 주차 규정과 느슨하게 운영되던 미터 파킹 규정 등을 다시 적용할 계획이며 원활한 제설 차량 진입을 위해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토인될 수 있다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Our main arteries such as the hills like Central Boulevard, East Central Boulevard, East Spring Off, East Palisade, East Edsel, East Columbia Avenue, all of Broad Avenue. So please be reminded that if you know of an incoming storm or it is currently snowing, if your cars are parked on those avenues, they will be towed. 타운은 또 집 앞과 상점 앞 인도에 사인을 치우지 않으면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해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올해에는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센터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HR1812 법안. HR1812는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자 시민참여센터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캠페인 기구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해 각 지역의 책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민참여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인 전문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H-1B 비자보다 훨씬 쉽고 또 무제한적으로 무기한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전문직 채용이 쉬워지고 한인 사회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가 지속적으로 연방 의원실의 문을 두드려 법안을 홍보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스캄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욕 한인사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는 통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시 불법 체류자 정부 발행 신분증 발급에 대해 뉴욕주 정치인들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테러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평등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미친 드블라지오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키에란 랄로 공화당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뉴욕시 거주 불법 체류자 대상 시정부 신분증 발급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불체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면 국가 안보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불체자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신분증 발급은 합법적이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
지켜 대기 중인 모든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0일 시정연설에서 서류 미비자 신분증 제도를 시행해 은행 계좌 개설이나 공공도서관 이용 등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랄로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국가 안보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렉볼 공화당 뉴욕주 상원 의원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 테러리스트들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며 국가 보안을 무너뜨리는 악몽 같은 제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볼 의원은 드블라지오 시장은 9.11 테러의 악몽을 이미 잊은 듯하다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정부와 국민의 책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받는 혜택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퀸즈 운전자 천여 명의 세금 체납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만 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7,850명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뉴욕주 세무국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맨해튼 주민이 1,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퀸즈 1,071명, 브루클린 1,019명, 그리고 서포카운티 79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체납 세금액이 만 달러 이상인 주민 1만 7천 명에게 1차 경고장을 발송하고 6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납세자 7,850명의 정보를 주 차량국으로 보내 운전 면허 일시 정지가 된 것입니다. 이 밖에 5,700여 명은 밀린 세금을 갚거나 청산 단계에 들어가 면허 정지 사태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체납 상태가 심각한 나머지 3,500명은 세금을 바로 갚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아예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편 주 세무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법 시행으로 최초 2,600만 달러보다 많은 4,800만 달러의 세금이 거쳤다며 새로운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경기의 회복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새해 일자리도 몇 개월간 예상보다 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미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정치에서 경제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일에서 9일 전국의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23%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업, 일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0%로 그 뒤를 이었고 정부, 정치인이 18%, 건강보험 15%, 그리고 연방정부 재정적자 8%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개월 전 조사 당시 정치와 정치인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3%에 달해 경제 전반과 실업, 일자리를 지목한 응답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양상입니다. 특히 실업과 일자리가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달 조사에서 전체의 16%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초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체감지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공화당원 가운데 실업, 일자리를 최대 걱정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24%로 전달 조사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상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22%에 그쳐 전달보다 1%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대학이 5년 후 달라진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타주로 떠나지 않도록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비롯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러커스 대학 학비는 1년에 약 13,000달러가 넘습니다. SAT 2,000점 이상이고 ACT가 30점 이상 고등학교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커스 대는 여기에 더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헨리 러커스 메리시라는 새 장학금 프로그램은 앞으로 4년간 뉴저지주 내 우수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1년에 6,000달러씩 지원합니다. 러커스 대학에 따르면 현재 타주로 떠나는 주내 고등학생은 약 3만 명,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장학금 대상자가 될 첫 100명은 러커스 대 신입생들로 대학 학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이외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들도 발표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5년짜리 프레지덴셜 펠로시 프로그램은 연간 15,000달러를 지원하며 우수 교수진 확충을 위한 헨리 러커스 대학 교수 타이틀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또 100만 달러 펀드를 투입해 대학 연구시설 업그레이드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